더 웃긴 건 뭐냐면 변호사가 정치자금법 5천만 원 정치자금법 부분 네.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2014년 2015년도에 남욱이 결국 수사를 받거든요. 그렇죠. 2014년이 뭐죠? 법률구조공단이죠. 곽상도가 이미 민정수석을 떠난 다음이죠. 떠난 뒤에는 수사가 다시 돼요. 결국. 그렇지. 남욱에 대한 수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남욱이 수가 없잖아요. 남욱이 2014년, 2015년 자기 변호사법 위반 수사받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막 가서 저기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담료로 2016년 3월에 4월 총선인데 3월에 5천만 원의 그 상담료를 줬다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보기엔 너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맞다 그래서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13년 수사를 막아줬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에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엮어서 봤을 때는 그 5천만 원조차도 뇌물이죠. 뇌물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수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그때는 돈이 많지 않을 때잖아요. 사업이 그때 아직은 뭐 예, 그 진행돼서 진행 뭐 배당이 이뤄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5천만 원을 마치 이른바 선불금 형체처럼 준 게 아닌가. 왜냐면 선거가 당장 진행되는데 나 선거 도와줘야지. 너 하필이면 딱 그게. 그래서 그러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합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고 나중에 2019년에 배당이 되는데 이제 대박이 터지니까 야, 내 돈 내놔. 해가지고 50억 받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50억 5천만 원이 포괄일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50억 드리겠습니다의 계약금 쪽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따로 놓고 보더라도 5천만 원 뇌물수수는 특가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역이죠, 무조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맞아요. 최소 법정형이. 근데 그거를 정작법으로? 정작법으로 기소하니까 벌금 해줘서. 800만 원. 최소 7년 이상짜리가 벌금 8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검사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강력하고 입증이 쉬운 녹취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땐 그 수사 무마 의혹을 빼버리고 선배님 저희가 좀 구멍 좀 내놨으니까 저희 법정에 가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선물 같은 기소입니다. 선물 네. 같은 기소. 후배 선물 같은 기소. 네, 후배 검사들이 선배 검사에게 안겨준 선물 같은 기소라고 봅니다. 우리 짤 제목 나왔다. 선물 같은 기소.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현주도 같은 법조인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조선일보까지 사회정의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검사 사건 아니면 주요 아주 강력한 검사 정관이 붙어나간 사건들 중에 양쪽의 힘이 워낙 또 비등비등해서 기소되는 사건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구멍 많은 사건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선배님 저 법정에 가서 화이팅 하십시오. 구멍을 일부러 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따로 은밀히 만났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남인가? 그럼요. 우리는 하나다. 그러고도 걸려서 판사가 뭐 강하게 가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것까지는 뭐 내가 어떻게 책임 못 지지만. 그러니까 판사도 소극적인 판사를 골랐고. 아니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히 그 뇌물을 왜냐면 여러 가지 물론 병체가 그러니까 김만배의 말입니다. 병체가 아버지가 언제 돈 주냐고 그래 보채 돈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그 병체가 뭐라고 했다라는 부분은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탈락시켰어요. 그런데 네. 그건 알겠는데 그런 약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갔다라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정영아 김만배 그다음에 김만배 유동규 사이에 어떻게 하면 곽상도가 요구하는 돈을 줄 것인가. 그걸 모의를 해요. 그걸 갖다 여러 가지 형태로 야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넬 수 있어. 우리가 안 다치게 건네는 방법이 뭐야. 야 이걸 회사에서 건네주면 말이야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그런. 그렇죠.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네.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돈이 갔다라는 물증과 이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가 결합돼서 충분히 유죄를 선고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전원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느끼고 자기네들의 말로 자기네들의 뇌에서 나온 생각들을 교류를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생계인이 아니냐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이거는 사자나 대리인 자격 수준으로 받은 거 아니야? 그 이후에 병체가 자기가 받은 돈을
그냥 뭐 쓰고 안 쓰고의 문제,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안 하고의 문제, 그거는 곽병채와 곽성도 사이의 문제지. 그렇죠.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걸로 그런데 곽상도와 김만배 사이에는 김만배 사이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왜냐면 김만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곽상도한테 줄 의사로 그렇죠. 병채에게 건넸을 뿐이지 곽병채에게 그 돈을 주려고 했던 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할 이유도 없고. 네. 없죠. 그러니까 독립생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부분에서 해석이 좀 소극적이었던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법원은 네.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고 검찰이 주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주의를 좀 관찰하다 보면 저기 기본적으로 법관들이 검사가 주장하지 않는 부분까지 판단하는데 되게 좀 그 꺼려하는 게 있어요. 부담을, 네, 부담을 느껴요. 내가 혹시 너무 그 규문주의 그러니까 탄핵 재판주의라는 민주적 재판주의 절차를 어기고 규문주의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재판하는 거 이른바 원님 재판하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좀 아쉽습니다.